내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애초에 미디어 통신에 아무런 전문성 없이 경력이라고 온 특수통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별하는 것뿐인 이가 뜬금없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것부터 국민은 이해도 납득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더해 고구마 줄기처럼 온갖 논란,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으니 무슨 염치로 인사청문회까지 나오겠다는 건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김 후보자는 검사 퇴직 후 한 달 만에 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고문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2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급여를 받았고 오리온 사회이사 시절 전관 예우로 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던 오리온 회장 무혐의를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BBK 의혹 봐주기 수사로 정치검사라는 오명까지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토록 편향적이고 사익을 추구한 이가 어떻게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지명 후 2주 가까이 권익위원장을 겸직하다가 기습적으로 꼼수 사퇴한 것은 논란이 너무 많아 굳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수많은 의혹에도 아직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모렴치는 자신의 뒤에 윤심이 있다는 오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